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과 그를 지키려는 전직 요원의 이야기, 영화 서복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특히 배우 공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 그 정도로만 알아도. 과거를 묻은 채 살아가던 전직 요원 기현은 정보국의 안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에 따라 그가 찾아간 곳은 선박 안에 꾸며진 한 연구소. 10년 전 저희 연구진은 유전자 조작 배아줄기 세포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현은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보게 됩니다. 서복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기현은 서복을 다른 것처로 안전하게 옮기는 임무를 수락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지낼 사람인데 민기현이다. 반가워. 민기현 씨? 그러나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고 잠시 몸을 숨기게 된 두 사람. 태어난 후 연구소 안에서만 갇혀 지냈던 서복이 처음 보게 된 세상은 신기한 것 투성입니다. 기현은 그런 서복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거기서 뭐해? 하루 종일? 검사 받고 밥 먹고 책 읽고. 그게 다야?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 영화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과 그를 지키는 전직 요원의 특별한 동행기인데요. 배우 공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아 죽지 않는 복제인간과 죽음을 앞둔 한 남자의 정서적인 교감을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 뭐 때문인데요? 너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보면 몰라? 그러니까 민기현 씨는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 영화 서복은 오늘 개봉해 관객과 만납니다.